3위
Yeah.
오늘 첫째 금요일 대방광굴 환경 강설 40건, 벌써 40건이 우리 손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80건 환경에서 40건이 이제 우리 손에 들어왔으니까 머지않아 이제 80건을 만날 때가 있겠죠. 그 중간 반환점 정한식을 서문을 한번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문 펴서 그때 세존께서 마갈제구 아라냐법 보리도량에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고 보관영전에서 찰라제 제부를 삼매 드셨습니다. 세존께서 삼매 드시니 정대하신 바의 일체 지혜 자체의 신통한 힘으로 에이몬 몸이 된 텅 비어 청정함으로 무엇에도 걸림이 없었습니다. 또 에이몬 몸이 된 텅 비어 청정함으로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으며 무엇과도 방향할 것이 없었습니다. 또 여레이몬 몸이지만 병교 청정함으로 스마타에 모여서 지극히 고요하고 또 그러나 큰 영과 덕을 갖추고 계시면서도 어제도 믿고 좋아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레이 청정함을 칭견하는 사람 모두 주상에 출연하시어 중생들을 교화하시기를 거치지 아니하며 그런 열의 몸으로서 항상 한 가지 모양의 몸이시니 이른바 원 없는 몸입니다. 시의 대중은 보는 것이 없는 것으로 예를 보시고 사랑을 하소서. 십정품 척권 서문인데 그 상당히 차원이 높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열애니 세존이니 뭐 부처님이니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에 대한 그 관점이 사람 따라서 참 천차만별이고 또 불교의 교리 따라서 또 천차만별이고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에 맞는 그런 그 부처님 하면은 이제 2600년 전에 인도 가비아국에서 왕자로 태어나서 느낀 바 있어서 출가해서 6년 고행하시고 정각을 이루시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제자들을 진리의 가르침으로 교화를 했는데 정말 부처님의 그 사업은 중생 교화 사업이죠. 참 이렇게 2600년의 세월이 지날 때까지 이렇게 번성한 사업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 문화며 예술이며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재산이며 뭐 온갖 분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성과를 이뤘습니까? 또 이 순간도 또 인지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대안은 결국 불교다. 불교만이 그 대안이다. 그 중에서도 환경의 수준 높은 가르침이 제일 가는 대안으로 그렇게 손꼽히고 그럼 환경에서 제일 가는 그 가르침은 원효스님께서 환경 공부하시고 주창하신 거 화쟁사상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상당히 그 참 이렇게 그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온갖 시시비비가 만연해 있는데 제일 그래도 그
온갖 갈등과 이런 그 시비, 투쟁 이런 것을 해소할 대안은 그래도 화엄경에서 건져낸 환영사상이다. 우리가 시비와 갈등을 전부 좋아하고 융화하고 그 통일된 점을 찾아내서 또 우리가 본래로 융화되어 있는 그 점을 찾아내서 우리가 모두 조화롭게 살자 하는 그런 그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부처님에 대한 그런 그 이해가 화엄경에 와서 아주 극치를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뭐 세종께서 마갈 제고 아라냐포 보리도랑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열애의 몸은 몸이 아니지만 텅 비어 청정합으로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다. 열애의 몸은 또 몸이지만 텅 비어 청정함으로 몸이지만 텅 비어 청정함으로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인데는 무리가 따를진 모르지만은 부처님에 대한 그런 올바른 이해 이것을 우리 이런 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그 현수품 거기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내용이 있는데 이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이 마냥 중생들 근기만 따르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 우리 중생들은 우리 근기에 맞도록 해주면 좀 좋으냐 우리 근기에 맞도록 저 근기는 제자리 걸음하면서 근기에 맞도록 서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한 걸음 올라가고 부처님도 이제 한 계단 내려오고 해서 어딘가 접점을 찾아서 우리가 부처님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언젠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눈이 밝아지면은 이런 것이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한 걸음도 옮기지 아니한 앉은 자리에서 다 소화가 되는 뭐 그런 그 경지를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의 교재는 저 뒤에 넘어가서 이제 대방광불 화엄경 제15권 80권으로 치면 15권 우리가 화엄경 강서를 오늘 40권을 받았는데 우리 이제 공부 진도는 15권에 와 있습니다. 스님들 공부도 그래요. 스님들 공부도 빨리 한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이제 이 책이 강서 책이 먼저 나오고 스님들도 뒤따라가고 그렇습니다. 그 제가 이제 2중 3중으로 이제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다시 또 살펴보고 이렇게 하니까 화엄경에서는 그 설명할 수 있고 내가 느껴야 하고 깨달아야 할 점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원고를 전부 새로 쓰고 싶은 거야. 읽어보면 또 새로 쓰고 싶고 또 새로 쓰고 싶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안목이 또 다르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안목이 또 다르고 그래서 이것은 완벽하게 깨달은 분의 설법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으로서는 어느 정도 눈을 좀 떴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쉽게 접근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궁극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한 걸음도 옮기지 아니하고 시간도 공간도 추후의 변화도 없이 그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불신 부처님의 몸에 대한 이해나 또 오늘 이 광명에 대한 설명이 추후 이제 거의 뭐 한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스스로 환하게 그야말로 더운 날 찬물 그
한 모금 하면 속이 시원하듯이 그렇게 소화되어야 될 겁니다. 이건 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현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있는 이야기를 깨달음의 눈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앉은 자리에서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그 시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제 복공양을 이제 하면서 제일 많이 한 게 이제 정형품하고 현수품 1하고 붙어 있는 그 앞에 14권. 그 다음에 또 그걸 이제 두 권을 선물한다면은, 환경을 두 권을 선물한다면은 요 15권, 14권, 15권. 정형품하고 현수품하고 요걸 이제, 권하고 싶어서 늘 내가 이제 복공양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현수품 두 번째죠. 거기 보면 첫 그 과목이 모공광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공광명. 모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인체에서 제일 작은 부분을 모공이라고 합니다. 뭐 머리에도 모공이 있고 온갖 손, 발, 뭐 온 신체 할 것 없이 찾아보면요. 사실 우리가 그 젊을 때는 뭐 곳곳에 모공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알게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 그 어떻게 돼서 그게 피부도 늙고 뭐 이렇게 또 닳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공이 전부 흐트러져 버리고 그 마모가 돼가지고 분명하지가 않죠. 그러나 본래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인체의 모공은 인체 가운데 가장 작은 부분이고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기 내가 자주 언급하는 세포에서부터 또 저기 이제 미진 미진수라고 하는 말을 참 환경에서는 잘 쓰죠. 미진 작은 먼지 요즘 미세먼지가 문제가 됩니다만은 미세먼지에 이르기까지가 전부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나름의 빛을 발하고 있고 그 나름의 작용이 있고 그 나름의 할 일이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작은 세포, 우리가 백억조 세포를 우리 몸에 지니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백억조 세포 속에 또 매 세포마다 또 백억조 세포가 있는데 그 모든 세포 그리고 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먼지에서부터 이 우리 인체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지구라든지 또 많고 많은 별들의 세계, 그 모든 것은 전부가 그 나름의 작용이 있고, 의미가 있고, 관능이 있고, 그 나름의 그 뜻이 있고, 하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소화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이걸 수차에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서 그 저 나름대로 이제 개발한 것이 거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또 이제 내일은 또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떤 설명이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제 일체 사물 우리 몸 또 몸이 작용하는 것 또 불교 안에서 여러 가지 이치는 얼마나 많습니까? 또 수행 부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두두물물 사물 낱낱이 전부가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러므로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광명이다 빛을 발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쭉 읽어보면은,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광명의 전체라 해가지고, 유성 삼매 명 안락이라 아주 훌륭한 삼매가 있어. 삼매는 일단 우리가 법회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잠깐의 그 입정이 있었는데 막 그것에서부터 한 시간이든 하루든 또 우리가 하루 중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왕성하게 작용을 하면서 또한 마음은 안정돼 있고 정신은 초롱초롱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흘러버리지도 않고 착오도 없는 상태 그게 삼매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주 수승한 산매가 있는데 이름이 안락이다. 좋죠. 안락이라고 하는 산매. 제일 좋죠. 우리가 살면서 안락한 게 제일이죠.
능보구도 제 군생이라느니 모든 중생들 군생 모든 중생들을 널리 구제하고 제도한다. 안락. 안락이란 말 그것만으로 이미 중생들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동쪽으로 이제 와가지고 상당한 세월 동안까지 그 법이 흘렀는데 그 법이 이름이 뭔고 하는 안심법문이에요. 안심법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제자가 된 해가 이조 해가 여러분들 잘 들어서 아실 내용이지만은 해가라는 그